그때 그 세기말 감성 그래픽이. 야, 그래도 지금 봐도 명작은 명작인 것 같아요. 야, 그래픽이. 그래픽이 그래도 뭐못 봐줄 정도는 아니죠. 뭐 감안하면. 별의 커비도 제가 어릴 때 진짜 좋아해갖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이거 먹는 것도 있을 텐데. 먹는 게 뭐지? 아, 그냥 꾹 누르면 되는구나. 야, 그래픽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세기말 감성이라서. 그래, 이 컵이 계속 빨아들이면 저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얘를 잡으면 날수 있어요. 맞아, 맞아. 아, 저거. 아, 이 버튼들을 다 까먹어갖고. 나별 먹지 않았나, 방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3D죠? 야, 이거 먹었다고 무거워지네. 귀엽다. 지금 이렇게 만든다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때 감성, 이때 게임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실 텐데. 저만 그런가요? 이때는 진짜 걱정 근심 없었던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오 뭐야. 진짜 귀엽다, 캐릭터들. 이거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왜안 만들지? 커비는 워낙 유명하니까 좋은데, 이런 캐릭터 산업이 지금 이렇게 흥행하기 전에도 피카츄나 이런 게 원래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처럼 닌텐도나 플스, 뭐 못해도 넥슨, 이런 진짜 큰, 이런 캐릭터성이 짙은 게임들이 있는 회사들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했을까? 캐릭터 이렇게 예쁘게 뽑았는데 좀 아쉽다. 뭐야, 왜 만세? 아, 점프 뛰는 거였구나. 아, 네, 몰랐네. 어린애들 진짜 엄청 좋아, 어린애들이 엄청 좋아할 법한 캐릭터여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네. 근데 이거 먹으면은 피 회복이 되지 않았나, 원래? 아닌가? 제 옛날 기억상으로는 그게 커비 버전이 몇이었는진 모르겠는데, 그때 뭐 피가 체력이 회복이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이템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 방금 모자 쓴 친구 걔도 귀여운데. 샌드위치네? 진짜 닌텐도도 게임의 근본인 것 같은 게 디테일 차이가 사실 이때 당시 게임이라고는 참, 야, 지금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만들면 이것보다 잘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빨아들여서 그거를 흡수하거나 던지거나 뭐 자기의 능력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 캐릭터 이름을 커비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참 너무 창의적이어갖고 그것도 아무리 기획이 잘 됐어도 뭐 디자인을 잘 못했다든지 뭐 게임을 좀잘못 만들었다든지 그런 하자도 있었어야 됐는데, 근데 너무 그냥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라서 커비. 아이고, 네, 저좀 많이 먹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나? 아, 됐다. 타이밍을 맞춰서. 아, 중간 보스였네. 진짜 귀엽다. 눈 똘망똘망하니. 아,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 저런 몬스터가. 얘가 아마 이번에 최종 보스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템을 잘 먹은 건가? 거의 뭐 치트키인데, 이거? 나오는 괴물마다 닿기 전에 이거 눌러주면 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진로 두꺼비 아니야? 이번 왕까지만 깨고. 어우, 저거 근데 그림들이 너무 귀엽다. 생긴 게 뭐야? 아, 요즘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이런 액션들,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게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게.
요요요 볼 빵빵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 이렇게 뛰고 이런 거. 아, 이거 점프 너무 길게 눌러서 못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저장을 하고 다음에 또.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컵이 재밌어요. 이렇게 닌텐도에 대한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해보고 다음에도 공유를 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닌텐도 64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하나 좀 켜보긴 했는데 메가드라이브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슈퍼 닌텐도, 그리고 게임보이 어드밴스 뭐 이런 종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캡콤도 있는데 캡콤은 어플까지는 다운이 공짜고 또그 세부적인 게임들은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까지는 아직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테트리스랑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나씩 나중에 이제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게임들을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영상 더 재밌게 촬영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